우선 개막작으로 부당거래라는 쉽지 않은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코피아의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 부당거래라는 영화는 온 국민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그 부패한 세력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그 끝도 없는 커넥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단히 어두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 잘못된 선택을 해가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습니다.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그 말 뒤에 숨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을 벌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서 만든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요. 가족이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맞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데 그 맞는 사람들이 가족인 겁니다. 불편한 것은 그 예를 들어서 아침에 무슨 반찬 가지고 싸움이 났다가 중요한 시나리오를 회의할 때 그게 좀 연장되는 그런 게 좀 불편할 때가 있죠. 그리고 제 그 배우로 많이 출연한 유승범 배우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사실은 제 동생이라고 해서 뭐가 이렇게 특별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.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항상 배우와 감독으로서 서로 존칭을 하면서 일을 하고요.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그 배우 주연 배우와 감독이 형제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데 사실 그 눈치가 보여서 둘만 끼낄대고 하기도 참 힘들어요. 그런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편한데 그렇게 일을 같이 하느냐 라는 질문이 가능하실 텐데 그건 너무나 확실한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. 그가 저는 동급 최강인 것 같아요. 그 배우로서 그 나이 또래 그가 가장 제 영화의 역할을 잘 소화해주는 배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만든 영화 속에서 그가 연기했던 인물들을 보시면 저는 다른 대체 배우가 잘 생각이 안 나요.